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언제까지 나를 외롭게 할 것이냐. 태아. 언제까지 내외를 할 것이냐 말이다. 너를 원한다. 기다릴 것이다. 네가 나를 먼저 안아주는 그날까지. 너를 곁에 두어도 나는 몹시도 네가 그립구나. 지금 폐하께서 황건을 되찾을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너다. 그러니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거라. 기시년이 폐하의 처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날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마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기시년을 죽일 준비는 다 끝낸 겁니까? 기재인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마... 예. 두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제게 폐하까지 해친단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명이십니다. 황제와 기재 둘 다 죽습니다. 됐다. 사냥대의 실적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지간히도 큰 짐승을 잡으려는 모양이오. 표 안 나게 잘 덮어야 한다. 예. 시작해라. 예. 화살 촉에 독은 발랐느냐? 그러므십시오. 한 방만 걸리면 죽음입니다. 자.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가자. 예. 예. 저놈들이 돌아가면 설지는 더 지방간들이야겠다. 곧다리 밝을 거인데 그 많은 거 언제 도망가뜨립니까? 그렇다고 저놈들 꼼수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예명한 놈들 짐승들 씨를 말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대체 덫을 몇 개나 놓은 게야. 총 서른 개입니다. 특히 황제 일행이 사냥할 지점인 이곳 천마루 쪽에 집중되어 있습지요. 그곳이 무덤 자리가 되겠군. 입이 무겁고 믿을 만한 놈으로 매복시켜놓거라. 예, 정. 줄이 끊어졌나 봅니다.
이런 등신 같은 놈! 이럴 리가 없는데? 어서 가서 확인해봐라! 예! 살펴봐라! 예! 예. 무슨 소리? 내가 저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 그럼 폐하께선 그쪽으로 가십시오. 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원이야, 그럼 사냥감을 잡으면 이곳에서 다시 보는 것이다. 하! 너에게 내가 강한 사내라는 것을 보여주마. 설들이 왜 저기 숨어 있는 곳이냐? 저쪽이 터치를 설치한 곳이옵니다. 터치라니? 간밤에 저 간나의 새끼들이 얍삽박 계시니 온 사방 전지에 터치를 설치해놓지 않았겠습니까? 놈들이 이번 사냥 대회를 단단히 벨렸나 보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터치라면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거늘. 그러게 말이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짐승들이 그쪽으로 안 갈 터인데. 좋은 구경거리가 있네. 내가 아주 대단한 짐승을 잡아 보일 것이거든. 놈들이 사냥을 하려는 것이 짐승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냥터에서 짐승을 한 적도 아니오. 덫을 설치한 곳이 어디냐? 저쪽에도 몇 개 있고 천마루 쪽에 여러 개 있사옵니다. 천마루 쪽이면 오늘 황제와 승냥이가 사냥을 하러 나간 곳이다. 예? 그럼 놈들이 잡으려는 것이? 황내관은 이 사실을 백안에게 알리거라. 우린 천마루 쪽으로 나간다. 알았습니다. 예, 전하. 예, 전하. 와. 너 죽여라! 어서 없애란 말이다! 넌 가서 겁설들을 더 데려오거라. 예, 마마. 오늘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겠네. 그만 돌아가시죠, 오재인.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어찌 빈손으로 돌아간답니까? 오재인! 저기 좀 보십시오! 저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서 이 사실을 폐하께 알려야 합니다. 오냐, 한 놈도 남김없이 죽여주마.
자, 뭐 이 정도면 양이가 깜짝 놀라겠지. 이번에 폐하께서 이기신 것 같습니다. 헌데 기재인 마마께서 너무 늦으시는 게 아닌지. 폐하! 겁살들이 기재인을 죽이려 들고 있어옵니다. 뭐라? 지금 어디 있느냐? 천마루 쪽입니다. 화살이 떨어진 거 안다. 어서 나와라! 천안년이 제법 몸은 다를 줄 아는구나. 내가 말했었지. 노를 다루는 솜씨는 이 황궁 안에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날 죽이려는 겁니까? 목격자도 없는데 이 황량한 사냥터에서 너 하나 죽어나간다고 누가 알겠느냐? 허면 어서 노를 당기시지요. 왜? 빨리 죽고 싶은 게냐? 그럴 순 없지. 아주 천천히 숨통을 끊어 내년의 고통을 내 두 눈에 담아 오래오래 간직할 것이다. 감히 폐하의 승은을 입은 대가가 이리도 혹독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지금 죽어도 후회 따윈 없습니다. 폐하께서 밤마다 날 나누며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황후라고. 뭐라? 타나실리는 여자도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내명부의 장식품에 불과한 빈 껍데기라고.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흥분하면 화살은 빗나간다. 황제가 거들떠도 안 보는 황후의 꼴이 참으로 가엽고 우습군요. 닥치라 했다! 날 죽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평생 황제의 손길도 못 받고 죽어서도 사랑에 목이 말라 구천을 떠돌 것이니 찢어 죽일려! 이 나라의 황후다. 네 깐년이 날 죽이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당장 칼을 버리거라 하면 내년에 목숨을 살려줄 용의가. 넌 날 죽이지 못해.
목격자도 없는데 여기서 너 하나 죽는다고 누가 알겠느냐. 네가 시작한 싸움 내가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없는 박재인과 고려 출신 무술이들을 그리도 무참히 죽이다니! 네 목숨은 귀하고 그들의 목숨은 그리도 하찮다란 말이냐! 잘못했다. 영성이다. 제발 죽이지 말아줘. 제발 죽이지 말아줘. 기재인 당직하라! 너한테 죽음은 너무도 쉬운 형벌이다. 살려주마. 살아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거라. 내가 넌 꼭 그렇게 만들 것이다. 보셨습니까, 아버님? 어찌 됐느냐? 아직 황제와 기재인이 산중에 있사옵니다. 갑설들을 지원군으로 보냈으니 곧 거사를 마무리 질 것이옵니다. 우리도 사냥 들어간다.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죽었으면 시신을 가져와야 할 것이고 살아있으면 숨통을 맞아 끊어놔야 하지 않겠느냐? 기재인이 방금 내려갔다. 쫓아가서 죽여라. 반드시 없애야 하느니라. 예! 예.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마님의 얼굴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신현이 죽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마마! 괜찮은 것이냐?